이런 말 하잖아요, 젊은 사람들이. 한 마디 했다든가. 이 노래 부를 때 제가 이걸 31살에 가서 썼었던가. 뭐,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불러주려고 어필하려고 막 이런 가서 썼었는데. 저희 남편이 노래 제일 싫어하고요. 저도 뭐 그날 이렇게 부르면서, 아, 좀 버느라 고생이 많은 낮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. 그렇지만, 이 곡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가끔 저에게 네, 보내주셔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아끼게 된 노래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. 저 너무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? 그거 있잖아요. 얼마 전부터 마스크 야외 공연장에서 안 쓸 수 있게 됐잖아요, 그치? 그래서 여러분들 편히 계시는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요. 계속 마스크 속에 가려진 얼굴들 사이에서 노래를 하다가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또 너무 염려스럽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,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지금 노래하면서 들었네요. 끝까지 좋은 시간 좀 주시려면 말을 좀 줄여야겠어요. 어? 네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와, 네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머 세상에, 안녕, 그래. 내가 누나야? 참 액면은 그랬다. 응, 그랬어. 그래, 그래. 반가워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세상, 그 TV나 뭐 이런 거보다 조금 살짝, 그만큼 살짝 낫죠? 그런 건가 아니에요? 농담입니다. 아, 네, 그럼 누구 같아요? 착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. 빨리 노래하고 갈 거예요. 준비한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제 노래 가운데서는 늘상 막 울상짓고 이런 노래들이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라서 정말 좋아하는데 가면 부르는 곡인데 이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.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. 박수!
누가 하동균이 먹었던 거고 누가 이정희 먹었던 걸까요? 아무도 안 먹었던 거네. 막 좋아하고 친한 가수들이 함께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스케줄 없었으면 끝나겠지 뭐. 부산 투어를 좀 하는 건데 저 혼자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고맙고 네. 물 한잔 하겠습니다. 시장맥스노의 리메이크를 했어요.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라이브 못해요. 다 기계로 만져가지고 한 거라서. 하얀 밤을 모두 지새고 내게로 돌아간다. 오늘 비우두 내체질 이렇게 낮은 데는 되게 할 수 있어. 길어! 또 이러는데 돈을 더 주셔야 너무 나쁜다. 충분히 주셨어요 관계자 여러분들. 우리 감정이야. 뭐랄까 여기서 동년배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너무 즐겁네요. 왜냐하면 요즘 뭐 대학교 행사나 그런 거는 제가 잘 안 가요. 기업이나 이런 거 이런 데 가죠. 이제 나이가 적고 연차는 22년 됐으니까 네. 아 이렇게 오래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? 20살 때 데뷔해서 지금 42살입니다. 아이고 고마워요. 네. 야 불러주세요. 20살 같다고 하시네. 그래서 뭔 얘기 하다 보니까 아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동년배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편한가 봐. 말하는 게 너무 재밌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셔서. 이 층에도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? 저쪽에도? 네, 네, 아이고, 아이고. 다행이네요. 아, 세이 원투어도 잘 들리나요? 네. 잘 들려서. 아, 저도 너무 잘 들려요. 아, 중요하거든요, 노래할 때. 되게 사랑하는 도시입니다.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부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? 오늘 길이 늘 즐겁고요. 항상 행복하죠. 근데 마지막 곡이 남아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하게 됐네? 좋아요? 아, 마지막 곡이 남아서 좋아요? 아, 뒤에 누구 기다리시는 분 있으신가요? 그렇지. 오늘 뭐 좋은 가수 많이 나오죠. 자, 그 전에 혹시 저한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? 그거는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. 사랑했잖아.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네. 우리 심장을 갖고 살아요. 가슴이 깨질 것만 같아요. 다 지우라 하면 다 잊으라 하면 너무 뻔을 내겨나. 여기까지. 저 그 사람인지 알아요. 알아요. 나의
연모 OST였어요. 또 아까 우리 줄 서신 분들 실화냐 진짜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거 예뻐서 아프지 못써 행복하게 잘 살아도 그 말만은 하지만 차와도 했지만 그렇게 사랑은 우린 절대 버리지만 이별살이 내가 사는 게 아닐 테니 운다고 돌아온 그대가 아닐 테니 매력쟁이 아니야? 욕심쟁이, 매력쟁이. 아, 몰라. 그 MC봉이랑 같이 부르면서 그 너에게 쓰는 편지 조금 들었거든요. 내 노래인데 매력쟁이인지 잘 기억이 안 나. If you go, if you leave, 나를 닮아가고, 나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고, If you go, if you leave 잠시 너를 떠났던 날 잡아준 내게 더 감사해 나 얼마나 시간 남았는지 안 얘기해 주시면 계속 할 건데 이 노래가 이제 잠정적인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준비한 척 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이제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가수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앵콜을 어쩔 수 없이 외쳐주시잖아요 사실 되게 그런 마음이 아니신데도 아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가수분들에게도 뭔가 서로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막 앵콜 유도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네 사실은 앵콜을 항상 준비해갖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게 좀 됐어요. 다시 나와서 하고 그냥 집에 가기도 하고 합니다. 아, 네, 노래를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